옆에 분에게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황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깊이 있게 못 가르치는데 늘 귀한 말씀 감사하고 두 달 좀 늦게 들어와도 이해해 주셔요.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만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이사에 보면은 혹시 부모가 어머니가 자녀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사랑합니다. 지난 주간에 일본의 아베 제일 인기 좋은 그 총리가 총 맞아줬고 또 송혜 씨도 가고 정관 씨도 가고 우리 사람은 100살도 못 가고 가는데 예수 안 믿고 가는 것 보면 참 불쌍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도 주일날 예배드린 여러분이 행복한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광고 세 가지만 드릴게요. 성김의 교회는 그 말씀을 훈련을 이렇게 잘게 시켰는데 저희는 대한민국이 하는 예비교회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평양의 마스크와 약품 2만 장이 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북한 동부부도 이동건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김의 교회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난 주간에 우리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들이 대청소를 했어요. 교회 잔디를 다 갖고 지하에서부터 옥상까지 대청소를 했는데 여러분 늘 이렇게 은혜 여러분 덕분에 같이 은혜 받게 돼서 감사하고 오늘도 커피 타임 여러분 잘 가지시고 국수도 맛있게 드시고 커피 나면 몇 잔 보내주셔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끝으로 광고는 성경에 그만한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 동성애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이 다 후회하고 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어디 남자끼리 결혼합니까? 여자끼리 결혼합니까? 남자, 여자 같이 화장실 같이 쓰고 같이 목욕탕 가고 어떻게 그런 학문으로 섹스를 하고 그렇습니까? 그걸 지금 통과시키려고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마지막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 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막아야 돼요. 7월 16일 오후 1시 30분에 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법 저지 집회 제가 앞장서 우리 목사들이 앞장섭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미국 대사가 이번에 취임했는데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는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축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 엉망가지의 모든 염려, 걱정, 불안, 코로나까지도 담당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변경하신 오늘도 시부리서 귀한 말씀처럼 고난 중에도 염려 중에도 오직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는 성김의 교회 성도들 위해와 남북중앙교회 성도들 위해와 대한민국 위해 북한 동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